오늘도 빈집으로 왔습니다. 저 보이는 게 저게 옛날 학교 같거든요. 이게 옛날 학교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네, 학교가. 야, 야, 여기를 건너가야 되잖아. 도랑을 건너뛰어 왔습니다. 아, 이게 학교가 맞아요, 그죠? 여기 학생들 동상이 있는 거 보니까 학교가 맞는데. 야, 뭐 이렇게 희한한 유리 건물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뭐 모과가 잔뜩 떨어져 있네. 이 아까운 모과가. 아, 향 좋다. 아, 예? 이 아까운 모과가 잔뜩 떨어져 있어. 야, 여기 뭐 학교, 이게 운동장이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폭파했지? 문이 걸려 있겠지. 오, 안에는 안 보인다. 야, 이게 뭐지? 예, 학교가 이게 무너질라 그러니까, 예, 이런 걸로 다 받쳐놨습니다. 아, 야. 학교가 무너질라 그러니까 이거 뭘 받쳐놨네, 이걸로. 희한합니다. 어떡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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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으러. 아, 이쪽은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어. 이 옛날 학교인데. 다 망가졌습니다, 이쪽에는. 야, 뭐지? 어. 건물 이쪽에 다 망가졌구나. 올라갑시다. 야, 이게 뭐? 예, 한쪽 벽이 날아갔어요. 한쪽 벽이 날아갔습니다. 아, 이쪽이 반파가 됐네요. 반파가. 야,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지? 여기는 학교 같아요, 그죠? 네. 뒤로 오니까 학교 같은데.
뒤에도 보시면은 폐가가 하나 있는데 폐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까시나무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화장실 같고 저 앞에 무슨 공사를 하는가 봐요. 시끄러워요. 농작도 있고 삼성 오디오도 있고 이거 시계 이쁘네 그죠? 시계도 하나 딱 있고 여기는 꼼꼼해갖고 여기 주방인데 잘 안 보인다. 주방 문 열리나? 무시 꼼꼼해가지고 장난하다. 옛날에 여기 사는 애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갖고. 이 나무 큰 거 보세요. 예, 이 오동나무 같은데 예, 많이 컸네요 나무가. 같은 게 있고 잘 안 열리네. 약간 열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야, 이 터 좋은 곳에 이게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야, 이거 집은 아깝네요. 참나.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